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카시오 CTX 시리즈 700, 800, 3000, 5000 제품들의 한국형 리듬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CTX 시리즈 중에 800, 3000, 5000은 USB, 휴대용 USB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본체에 있어서 휴대용 USB 메모리로도 설치가 가능한데, CTX 700 시리즈는 휴대용 USB 메모리 단자가 본체에 없죠. 그래서 노트북이나 PC와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 시에 한국형 리듬을 설치를 안 하고 구입을 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트로트를 연주하려고 보니까 트로트 리듬이 없어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700 제품 위주로 해서 노트북이나 PC를 연결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하고 악기 본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하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요. 뭐한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는 설치 프로그램하고 한국형 리듬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우선 보내드린 설치 프로그램하고 한국형 리듬 데이터하고 압축을 해제를 하시고요. 설치 프로그램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폴더를 넣으셔야 돼요.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설치 프로그램 폴더를 여시면 뮤직 데이트라고 이렇게 그 한국형 리듬 파일 폴더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는 악기의 전원을 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기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은요, 그 파일 네임 거기 탭을 한번 클릭하셔서 정렬을 디스코 리듬부터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악기의 전원을 키시게 되면 아까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영역은 회색빛이었는데 그 회색빛이 없어지면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디스코부터 왈츠까지 전체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이제 드래그라 그러죠. 우리가 전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다 설치가 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CTX 800이나 3000, 5000도 솔직히 이렇게 설치를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리듬은 설치를 했고요. 레지스트도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해볼게요. 위에 여기 리듬 있는 그 풀다운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 뱅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프로그램 화면을 보시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까 리듬 옮기신 것처럼 이것도 같이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레지스트레이션 뱅크는 뭐냐면 그 사용하기 편하게 해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누르고 1번은 트로트죠. 2번은 왈츠고요. 3번 누르시면 슬로우라.
네, 4번 누르면은 이제 슬로우 고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기 편하시라고 처음에 사용법이 좀 어려우니까 예, 사용법 익히시는 동안은 그냥 바로 1번 누르시면 뭐 트로트가 바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카시오 CTX 700, 800, 뭐 3000, 5000도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다음엔 또 다른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